안녕하십니까. 실전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오늘 그 112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생활을 한 사람을 킹 솔로몬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블에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기를 솔로몬보다 사실 더 화려한 생활을 한 사람이 없다. 전무후무하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그 모든 영화가 바로 들풀 그리고 들꽃의 아름다움만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 사회의 리더 그룹에 들어있는 특히 지식을 가진 또는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십시오. 국민을 도탄에 몰아넣고 몇몇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들쑤셔 놓고 엎어 놓고 깨뜨리고 그러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사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말 같지만은 실제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후회스러운 그런 날이 올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문장이 복잡해지는 이유를 계속해서 볼 건데요. 명사구와 절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AD는 어디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그 익히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주어 자리에 명사가 올 때는 명사라는 단어 또는 구 또는 절이 올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I 그 자동사가 위치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문장을 우리가 일형식 구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형식 구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역시 이 VI 자동사가 오는 것은 일형식 문장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여기에 생략되어 있지만 AD가 모두 올수 있다. 어느 곳이나 몇 개나 중첩돼서 올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략하는 거로 하고요. 주어 자리에 N구, N절 이올수 있고 보어 자리에 이게 이 형식이니까 보어가 있죠.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올수 있는데 명사의 경우에 명사 또는 명사구가 올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형식 문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 자리에는 N, N구, N절이 올수 있고 당연히 VT가 오겠죠. 일형식 구조와 이형식 구조는 VI지만 3, 4, 5형식 구조에는 모두 VT, 타동사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목적어 자리에는 주어하고 똑같이 N, N구, N절이 모두 올수 있다. 이제 4형식 문장을 보시면 N, N구, N절이 주어 자리에 올수 있고 실제 3형식 문장의 목적어가 4형식 문장에서는 do 직접 목적어죠.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에 n, n구, n절이 올수 있다. 주어하고 똑같이. 그러나 간접 목적어 자리에는 n하고 n구만 올수 있고 n절은 올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형식 문장에서는 주어 자리에 N, N구, N절이 올수 있고
또오 자리에 N과 N구가, 그리고 N절은 올수 없다. OC 자리에 N 또는 A가 올수 있는데 N의 경우 N이나 N9가 올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Climbing mountains, 산을 오르는 것은, 즉 등산이죠. Climbing mountains. 여기서 B가 묵음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Requires, 요구한다. 그런데 요게 지금 S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 S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어가 단수란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mountains 해서 복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은 왜 여기에 단수를 나타내는 S가 붙었을까요? 예, 그거는 이 마운틴스는 얘가 주어가 아니고, 얘가 주어가 아니고 산을 오르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V라고 할때 얘는 O예요. 목적어죠. 클라이밍을 동명사로 V라고 할때 얘가 O가 되고, 실제 주어는 얘인 거예요. 실제 주어는 오르는 거죠. 산이 아니고 오르는 게 주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준동사는 단수 취급을 받으니까 S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를 요구하느냐? 슬로우 페이스, 천천히 걷는 것을 요구한다. At first, 처음에는. 부사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10개의 기본 단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N, 조세프, 그리고 이제 조세프가 지금 현재 형들이 그 가뭄을 견디지 못해서 지금 이집트로 내려왔죠. 그 곡식을 사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형들을 지금 혼쭐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조셉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 12명 있었는데 한 명은 없어지고 한 명은 지금 집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그 바로 다음에요. On to them. 형들에게. 10명의 형이죠. That 그것이 is it 그 말이다. 이 it가 요 that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목적어고 요게 진목적어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목적어가 얘인 거예요. 내가 한 말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즉 이거라는 거예요. I 내가 speak 말한 unto you 너희에게 말한 말하기를 you 너희가 are spies 스파이들이다라고 한그 말이다. 그래서 여기 전체 이것이 이 it에 해당되는 진주어인 거죠. 내가 스파이라고 하는 그 말이다. 그렇게 왜 이상스러운 말을 하느냐? 이제 겉으로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이제 나오냐면 hereby 여기서 you 너희는 shall be proved 증명 해야 할 것이다. By the life of Pharaoh. 이게 이제 그 서남아시아의 관습적인 말이죠. 최고 지존자를 가르쳐서 맹세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죠. 파라오의 목숨을 걸고 얘기하니 그런 뜻이에요. You, 너희가 shall not go forth, 나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hence 여기서, except 뭐뭇을 제외하고는 your
youngest brother, 가장 지금 집에 놓고 왔다는 가장 막내 애가 come, 오지 않고는 히덜 여기에. 깝깝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조세프가 없어진 뒤로 벤자민도 또 없어질까봐 놔줄 리가 없죠. 놔줄 것 같았으면 열한 나들을 함께 보냈겠죠. Said one of you. 그러니까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 유가 생략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내라. One of you. 너희 중에 한 사람을. 그리고 let. 사역동사죠. 그러니까 지금 오형식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오시죠. 그가 패치 유얼 브러더를 그 너희 막내 그 동생 막내 동생을 데려오게 해라라고 하는 오형식 문장인데요. 요거를 이제 다시 이제 얘가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이게 원형 그 부정사가 쓰인 거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 그러니까 얘를 주어라고 할 때. 얘가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얼 브러더리 목적어가 돼서 삼형식 요게 삼형식 문장이 빠졌네요. 예, 삼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And you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만 보내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셰어 비 캡트 여기에 붙잡혀 있을 것이다. In prison 감옥에. 그렇게 해서 your words 너희 말이 maybe proved 증명이 되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 요거는 명사절입니다. Whether there be any truth in 인지 아닌지 there 유도 부사니까 생략하고요. Any truth 정말로 진실인지 be 서술어가 되고 in you 너희 안에 진실이 있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Or 그렇지 않으면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요 whether or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whether은 그 or이 아니고 이제 nor이죠. 아니 not이죠. not. 그러니까 그렇게 그 보시고요. or은 이 앞에 문장은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런 뜻이에요. else 그렇지 않을 경우 by the life of Pharaoh. 파라오의 목숨을 걸고 얘기하건대 맹세한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로 유 너희는 알 스파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nd he 그는 put 잡았어요. them 그들을 all together 모두 그들 모두를 into world 어디에가 잡아 넣었느냐면은 그 감옥에 그 재판정에 3 days 3일 동안 이제 3일이 지난 상황에서 실제로는 이제 형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조셉이 왜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측도 못하고 있는 거죠. 조세프가 said 말했어요. unto them 그 형들에게 the third day 그 셋째 날에 this도 명령어이기 때문에 주어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do 해라 무엇을 이렇게 이것을 해라 구조상으로는 이게 목적어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실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해석을 하겠죠. 그러면 라이브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문장 구조는 이게 명령어죠. 예. 왜 내가 이런 제안을 하느냐면, 뭐 때문에 라는 뜻이죠. 아이, 내가, 아, fear,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누구를? 가드,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넌지시 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you, 너희가, be true 및 진실된 사람들이라면, let one of your brethren, 너희 형제들 중에 한 사람만 be bound, 여기에 그 억류하게 해라. 이 오시가 되겠죠? 아, 실제로는 이게 이제 서술어가 아니고 오시로 이제 이게 그냥 비동사지만 실제 이 let 때문에 원형부정사인 거고요. 그래서 명사 구조인 거죠. In the house of your prison, 이 감옥에. 그리고 go you, 너희는 가라. 이제 나머지는 가라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9명. 9명은 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갈 때 이제 carry, 그 가지고 가라는 거죠. 곧 곡식을. For the famine, 그 기근을 위해서 of your house, 어디 기근이냐면 너희 집의 그 기근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식량은 가지고 가라. But 그러나 bring, 데리고 와야 된다. Your youngest brother, 너희 막내 동생을 unto me, 나에게. So, 그렇게 할 때, 쉐 뭐뭐 할 것이다. Your words, 너희 말이 be verified, 증명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you, 너희는 shall not die,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they 9명이죠. 9명은 아직은 10명이네요. 아직은 디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 그 한 명을 잡고 나머지 9명을 보내기 전이니까 일단은 10명이 되겠네요. 예.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they 그들이 said 얘기했어요. 아직 지금 출발하기 전입니다. One to another. 서로 간에. We, 우리가 are verily, 바로, guilty.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는 거구나. 라는 뜻이에요. 예. are guilty. 유죄 판결을 받는 거다. 뭐와 관련해서? concerning. 뭐와 이러이건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our brother 우리 형제 우리 동생 조세프를 얘기하는 거죠. 얘 대해서 in that 그때가 언제냐면 we 우리가 so 보았을 때 the anguish 그 근심 of his soul 그의 심령의 근심 요 his는 조세프죠. 예. 팔려 갈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 중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When he 그가 besought 애원하다. 이게 sought가 th가 아니고 s이기 때문에 이게 그 c라는 뜻이에요. beseed 그러니까 이제 us 우리에게. 우리에게 애원할 때에 그리고 그때 우리가 would not hear 듣지 예,
않았기 때문에. Therefore, 그로 인해서 이제 this stress 왔다. 이 고난이 이게 s고 is come에서 수동태가 된 거죠. Upon us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And Reuben 그러자 큰 형이죠. 맨 큰 아들이에요. 루벤이 answered 대답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스페크 이게 의문문이기 때문에 스페크가 앞에 나온 건데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는 여기 did I speak 이렇게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때는 조동사 의문형 조동사가 아직 쓰이지 않았던 때예요. 스페크 I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unto you 너희들에게 saying 말하기를 do not 하지 마라 그 sin 죄를 범하지 마라 against the child 그 어린이에게 어린애가 누구예요? 조세프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 너희는 would not hear 말을 안 들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워도 봐라. 이제 his blood 그의 피가 is required 피값이 요구되었다. 우리가 그 피값을 요구받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형들은 이제 히브리 말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아람어로 말을 하고 있는데 조세프가 아람어를 모르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 것은 데이 그들이 knew not 몰랐기 때문이에요. 뭘 몰랐느냐? that 이하를 모르는 거죠. 조세프가 understood 이해하는 것, 그들의 말을 여기 댐은 그들이지만 실제는 그들의 말이죠. 그들의 말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조세프죠. 예, 스펙 말을 했는데 onto them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by an interpreter 통역관을 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통역관을 통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아람어는 모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turned 돌아갔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뜻이죠. himself 그 스스로가 about from them 그들로부터 그러니까 혼자 갔다는 거죠. and 여기 he가 생략돼 있죠. left 울었어요. 그리고 he가 역시 생략돼 있죠. return 다시 돌아왔어요. to them 그들에게 again 다시 그리고 역시 여기 he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 commune도 얘기를 했습니다. with them 그들과 함께 그리고 역시 he 생략되어 있죠. 예, took 사로 잡았어요. from them 그들로부터 사이먼이 셋째인가 그렇게 되죠. 예. and 그리고 역시 여기 마찬가지로 he가 생략되죠. 예, bound 묶었어요. him 사이먼이죠. 사이먼을 묶었어요. before their eyes 그들을 목전에서 이제 체포해서 묶은 거죠. then 그때 조세프가 command 명령했어요. 명령했는데 이 문장이 좀 복잡한 문장이라서 멘토가 이미 여기 2에다가 다 노란색을 칠해놨는데요. 얘들이 이 커맨드의 목적어예요. 각각이 다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3개가 되는 거죠. 어쨌든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명사예요. 명사. 휘어가 동사죠. 그러나 투가 붙는 바람에 명사가 된 거죠. 채우도록 명령했고 리스토얼 도로 넣도록 명령했고 투 기부 주도록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fear를 다시 동사라고 볼 때, their sake, 그들의 자루를 채워라. 이게 오가 되는 거죠. with corn, 곡식을. 곡식을 사러 왔으니까 곡식 채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restore, 얘를 V라고 볼 때, everyone man's money. 그들의 각각의 돈을. 이게 O가 되죠. VO가 되는 거죠. Into his sack. 그들의 자루에. 그러니까 식량만 넣는 것이 아니고 돈도 도로 다 넣어라. 그리고 give, 주어라. 얘를 V라고 할 때, them, 그들에게. IO죠? 예. provision. 뭐를? 식량을. 그러니까 식량인데 지금 살아온 식량이 아니고 여정, 여행,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먹을 것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건 DO가 되는 거죠. fold away, 이게 돌아가는 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thus 그렇게 did 했어요. he 여기서 he는 당연히 조세프예요. 조세프이긴 하지만 아니, unto them,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아홉 명, 그 형들에게. 사이먼은 지금 뺀 거죠. 그렇지만 요 시는 실제 이제 행동을 한 것은, 그 부하들이죠. 신하들이죠, 신하들. 예, 신하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으니까요. 이제 의미상으로는 이게 조세프지만, 이제, 성경에 따라서 이게, 이제 신하들을 나타내는 말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And 그리고 they 그들은 laded 실었어요. 이제 선적하다 그런 뜻이죠. their asses 그 당나귀들에게 with the corn 그 식량들을 그리고 departed 여기 they가 생략돼 있죠. 그 아홉 명의 형들은 출발했어요. 댄스. 이제 그때. 사이먼 하나를 남기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 출발을 했죠. as 뭐뭐 한 때란 뜻이에요. one of them. 그들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opened 열었어요. his sack 그의 자루를. 왜 열었느냐면 to give his access 그 당나귀들에게 프로벤더를 하기 위해서 인니 인그 여관에서 그러니까 뭐 하루 길이 아니니까 이제 어쨌든 가다가 여관에서 좀 자야 되죠. 그 당나귀한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의 당나귀에게 프로벤더를 하기 위해서 먹이를 주기 위해서 요거는 만약에 이걸 이제 V라고 하면 his s가 IO가 되고 provender이 DO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He espied his money. 그는 발견했어요. 그는 세클로스를 열었던 그 사람 발견했는데 뭐를 발견했냐면은 his money. 그의 돈이 그 자루 안에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Paul, 그러자, 그것이 was in his sack's mouth, 그의 그 자루 아구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지 않아도 뭐 스파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돈이 좀 도로 들어 있으니까 이제 막말로 해서 지금 환장할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자 he said 그가 말했어요. unto his brethren 나머지 8명 형제들에게 말을 했어요. my money 내 돈이 is restored 도로 들어 있다. 그리고 아하 이게 감탄사죠. is even 그것이 오 even 에게도 in my sack
내그 자루 안에도 있네 라는 뜻이죠. 예, 나머지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In their heart. 그렇게 되자 그들의 심장이 회어도 낙담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만 들으면 이게 삼형식 문장이거든요. 그들을 낙담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they 그들은 were afraid 두려움에 이제 떨었어요. Saying 그러면서 말하기를 one another 참 one to another 그 서로 간에 말하기를 what is this 이게 what이 여기서는 이제 보어로 쓴 거예요. 무슨 일이냐? This 이것이 이 일이 무슨 일이냐? That 일단은 분석을 하고 가죠. 예, 무슨 일이냐?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what에 해당되는 것이 that이죠. 예, God 하나님께서 has done 하신 일이 unto us 우리에게 이 두의 목적어가 이 대시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일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라고 이제 서로 간에 물어보면서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5개의 절을 오늘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주어.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문장의 가장 그 원형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긴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그긴 주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주어와 진주어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가주어와 진주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